어딜 가든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6월. 자연과 함께하는 충북의 보물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오늘은 충북의 중남부권으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충북의 설악이라 불리는 영동군 천태산을 찾았습니다. 멋진 풍광으로 이름난 곳이죠. 네, 초록이 무르익은 영동에 왔습니다. 과일의 고장이서인지 어디선가 달콤한 과일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의 역사여행 저와 함께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박종선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박종선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지난주에는 충북 북부지방의 보물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보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석조문화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불교문화재라는 것. 오늘 저희가 이제 충북의 남부지방을 이제 돌아볼 건데요. 이 남부지방의 석조문화재, 그리고 불교문화재를 모두 볼 수 있는 사찰들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들에 남겨져 있는 보물들을 저희가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천태산 중턱엔 아주 오래된 사찰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자리를 잡던 통일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 영국사인데요. 대웅전 오른편으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보물, 바로 영국사 3층 석탑입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이 이 첫 번째 만나보는 보물 맞죠? 예. 굉장히 삼삼한 매력이 있는 보물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보물인가요? 이 영국사가 통일신라시대부터 맥을 이어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하대에 만들어졌을 거로 추정되는 석탑입니다. 이 탑의 양식들을 봤을 때 이 석탑을 통해서 영국사가 통일신라시대부터 맥을 이어왔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된 석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오래된 탑이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긴 만큼 탑 안에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탑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도개되어서 무너져서 흩어져 있는 상태로 이쪽 대웅전 뒤편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1934년에 그 무너져 있던 탑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세웠는데요. 탑을 다시 세울 때 상층 기단부에 있는 면석이 상하가 바뀌었었습니다. 아, 다시 쌓다가 이렇게 오해를 예, 하셨군요. 오해를 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2005년도에 그걸 다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보물 제533호 영국사 3층 석탑은 간결한 기단과 탑신부가 특징인데요. 규모가 작아지고 표현 양식도 간략해진 통일신라 후기 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사에는 이 탑뿐만 아니라 다섯 점의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보물도 보여주시나요? 네. 예. 이제 저쪽으로 가서 원각국사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사에는 3층 석탑을 비롯해 총 5개의 보물이 있는데요.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보물이 나타납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비가 바로 원각국사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각국사는 스님이시겠죠? 예, 고려시대 때 왕사를 지냈던 덕소라는 인물인데요. 천태종으로 입문하고 나서 초창기에 천태종을 널리 알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174년에 입적하게 되는데 명종이 국사로 추중을 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보물로 지적이 될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훼손된 부분도 있고 마모가 돼서 글자를 알아보긴 어렵지만 제작 연도가 뚜렷하게 남아있어 보물로 지정된 원각 국사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비석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보통 이것보다는 좀 비가 더 두껍고 이렇게 넓어서 위에 이수도 얻기 편하고 이런 형식인데 이 비는 조금 마모가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비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좀 사실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원각국사와 관련된 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물 제532호 영국사 승탑인데요.
국사 승탑은 전형적인 팔각 원단형 승탑입니다. 통일신라 말부터 만들어진 승탑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고려시대 승탑인데요. 1180년도에 원각국사비가 세워지면서 원각국사의 사리가 이곳에 안치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승탑의 주인공은 아마도 원각국사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물로 지정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절대연대가 나와 있으니까요. 1180년대, 그러니까 고려 중후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조성되었다는 승탑이라는 절대연대도 남아있고 예술성 그리고 역사성으로 봤을 때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태산을 벗삼아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원각국사의 승탑. 세련된 고려시대 승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보면은 저게 연꽃 모양인가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디테일함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기에 그 석공들이 저걸 하나하나 쪼았을 생각을 하면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연화문이 저기 이제 총 48개가 조성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지붕돌도 보면 기와골도 보일 수 있고 그 밑으로는 저희가 처마 밑에서 볼 수 있는 석가래도 되게 자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국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팔각 원당형 승탑이 첫 번째고요. 거기서 이제 계승 발전된 게 석종형 승탑, 원구형 승탑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모든 종류의 승탑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이 영국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구경 오셔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예, 또 눈여겨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옥천으로 가봅니다. 울창한 장령산 줄기를 오르다 보면 마치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찰, 용암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절이 있을 줄 몰랐어요. 참 분위기 좋은데요? 예, 이 절도 되게 오래된 절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절인 만큼 오래된 또 문화재가, 오래된 보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대웅전 오른편, 야트막한 언덕 위에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석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뒤에 닮은 듯한 두 개의 탑이 있는데요. 용암사의 보물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용암사 동서 3층 석탑이고요. 두 석탑 모두 다 3층으로 된 석탑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남아있는 사진 자료를 보면 서쪽에 있는 석탑 같은 경우에는 도개가 되어서 탑신부 일부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부재를 새로 만들어서 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탑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세히 보니까 좀 그러네요. 예. 자연 안반 위에 동서로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석탑은 전체적인 형태는 닮았지만 기단이나 탑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절의 중심이 아닌 왼쪽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석탑이라고 하는 거는 사찰의 중심 불전 앞에 놓이기 마련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일신라 후기부터 유행했던 산천비보사상에 의한 석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과 하천의 기운을 눌러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석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높은 곳에 정상 부위에 석탑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동서 3층 석탑이 자리한 용암사에선 옥천 읍내가 한눈에 내려보이는 장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옥천에 보물을 찾으러 왔다가요. 와, 여기 풍광이 뜻밖의 선물이네요. 예, 이 옥천 용암사는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될 만큼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오면 저쪽 뒤편이 이제 대청댐이 있는 곳인데요. 그쪽에서 밀려오는 물안개 때문에 아침에 일출을 볼 때 음무가 짙게 깔려서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용암사에 오는 분들은 보물도 보시고 풍광도 아름답게 즐기시면 뭐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청주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변에는 큰 규모의 사찰이 자리 잡고 있죠. 아, 이곳은 청주시내 근처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용화사라는 사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용화사는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청주를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이 생긴 유래가 조금 재밌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고종의 비인 엄비의 꿈속에 일곱 개의 불상이 나와서 자기들을 좀 챙겨달라는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게 했더니 청주의 무심천변에 일곱 개의 석불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불상들을 모셔와서 이 절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일곱 구의 석조 불상글을 모시기 위해 창건된 사찰 용화사. 석불은 현재 두 개의 불전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삼불전에서는 규모가 큰 세 구의 석가열의 입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조 불상군, 그러니까 돌로 만든 부처님 조각상이라는 뜻이 맞죠? 네, 맞습니다.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시기도 조성 시기도 조금씩 다른 걸 봐서는 청주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최근에 모은 것은 아니고요. 1872년도에 있는 청주목 지도에 보면 이 불상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조선 후기, 그 이전에는 적어도 이 불상들이 모아져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 안에 불상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그마한 불상을 생각했는데 규모가 정말 크네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가 썩 미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인데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지나서 이제 고려시대에 오기 시작하면 불상들의 규모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었던 주체가 각 지방의 호족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규모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모나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 좀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도상적인 측면에서 정형화된 모습들을 그냥 따르게 되고 얼굴 모습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뒤에도 갈 수가 있군요. 네. 법당 뒤편으로 돌아가니 석불 뒷면에 또 하나의 불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석조 불상군이 일곱 개가 아니라 여덟 개네요. 뒤에 이렇게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예, 이곳 용화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 새겨져 있는 이 불상은 나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앞에 있는 불상을 조각했을 당시에 이 지역의 뭐 유지던가 아니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님 뭐 그런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람이 모습을 새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재미가 또 있네요. 예. 일곱 구의 불상 중 나머지 네 구는 삼불전 바로 옆 극락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각각의 불상들이 보여주는 재미난 특징들이 고려시대 조각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데요. 이곳에 있는 불상들은 아까 보셨던 큰 석조 열의 입상들과는 다르게 보살상도 있고요. 좌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 뒤에 있는 불상은 좀 특이하게 머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유마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뭐 불상에도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네요. 예, 저희가 그냥 불상을 봤을 때는 성물을 그냥 가공해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상 하나하나를 뜯어다 보면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차이나는 그 도상적인 특징에 따라서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매우 무궁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선조들의 지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 아름다운 6월엔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빛을 뽐내는 우리 지역의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